가짜 경력으로 취업한 벤처기업에서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는가 하면 의신처에 CCTV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A 제휴사진, 제휴사인 대전일보의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4살 윤모 씨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이력을 속여 충남 아산의 벤처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돈 47억 원을 빼내 달아났다가 40여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무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계좌로 회사 공금을 여러 차례 나눠 입금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뒤엔 부친 병환으로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달아났습니다. 윤 씨는 강남 지역 은행 10곳을 돌며 빼돌린 회사 돈 33억 6천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윤 씨는 강남의 특급 호텔에 머물며 고급 외제차를 사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광주로 내려가 원룸을 임대해 은신했습니다. 그리고 CCTV 8대를 설치해놓고 은신처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빼돌린 돈 가운데 16억 원은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마을 야산에 묻었습니다. 경찰이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공개 수배를 하자 아예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 형태를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잠복할 때 만약에 야간에 지나갈 수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텃밭에 묻어두거나 은신처에 숨겨놨던 돈 40억 9천만 원을 회수하고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일보 오정현입니다.